파이프가 서로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 딱, 그죠? 메카닉 같은 거할 때도 유용하고, 자전거 프레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다 따라할 수 있으세요. left 뷰에서요. 오른 버튼, 시프트 오른 버튼 누르시고, 요 그리드 포인트만 체킹하고 나머지는 다 체킹 해제합니다. 그리고 S 누르십시오. 그리고 라인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저는 한 칸에 5cm를 해놨습니다. 이게 메인 툴바에 가시면은 여기 스냅 토글 있죠? 여기 뭐 앵글 스냅 토글에서도 돼요. 오른 버튼 홈 그리드 가시면 여기 이렇게 그리드 스페이싱 있습니다. 5cm로 딱 적용해 놓으시면은 세칸 가면 이게 라인 길이가 15cm가 되는 거죠. 그죠? 예. W 무브 모드에서 지금 한참 딴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요 아래 요,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요거를 오른 버튼 눌러서 제로. 여기 화살표에다 오른 버튼 누르세요. 제로. 그러면 딱 십자가 그 가운데로 가 있습니다. Z 누르시면은 그 라인이 보여요. 여기 이렇게 그리드 해제하시면은 S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요. 라인 선택하고 Z. 네, 딱 왔습니다. 어딘 찾기 힘들면 Z 누르세요. Scene Explorer에서 선택한 다음에 Scene Explorer는 여기 있습니다. 토글 Scene Explorer. 단축키는 Ctrl Alt 알파벳 5예요. 자, G 누르셔서 Left 뷰에서요. 다시 라인으로 갑니다. 라인으로 가서 S 누르셔서 다시 스냅 모드에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하죠. 예. 자, 다시 S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요. 커맨드 패널로 가고, 탑 뷰에서요, T, 탑 뷰에서 Z 누르시면 또 앞으로 옵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 그리드 때문에 좀안 보이죠? 다시 컨트롤 A 누르시고 Z 누르시면은, 요 탑, 이 맥스가 좀, 이상해요. 아, 여기. Z를 눌러도 뭐 다른 게 있는지, 씬 익스플로러에서 예, 두 개. 얘는 어디 있죠? 여기.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예,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예, 딱 맞았습니다. 자, 그린 눌러서 예, 라인을 보이게 하시고 여기 선택하면 선택을 해제하면 예, 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치? 눌러서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라인 선택하고요. S 누르셔서 스냅 모드로 갑니다. 그리드는 안 보여도 스냅은 먹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드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반땅 오른 버튼 누르셔서 빠져나오면 자 L left 뷰에서 보시면 여기다 그려져 있네요. 그죠? 요거를 예, 이렇게 예, 밑으로 내려서 딱 맞춥니다. 여기 예, 잠깐만 요거 좀 끌게요. 여기 Shift 누르고 여기 Ctrl Alt 스냅스가 켜져 있어서 동그랗게 보입니다. 자 S 누르셔서 빠져나오고 G 누르셔서 그리드 빠져나옵니다. P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보시면 예, 이렇게 자, 그리드 빼고 나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modify 보시면은 X 누르셔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render, renderable spline 있어요. 그 modifier가 있습니다. renderable spline 있죠 여기. 예. 찍으시면은 modifier로 이게 라인에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렌더링 이거 똑같습니다. 이 기능이 있는데 여기 똑같은데 얘가 modifier로 들어와 있습니다. modifier로 들어오면 뭐가 좋냐? 복사가 되죠. 오른 버튼 copy. 예, 이게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사이즈는 여기 렉탱글로 하고요. 랭스를 이게 아니죠, 참. 됐죠? 너무 좀 높죠? 좀 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요 정도. 예. 정사각형으로 만들죠. 5cm. 5cm. 즉 그리드 보시면은 요딱요 사각형만은 굵게요. 이 그리드만은 굵게 5cm니까. 오른 버튼 누르셔서 카피. 그다음에 얘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 버튼 페이스트. 좀 줄이죠. 3 정도로. 예, 3. 여기도 3 정사각형. 사각면으로 작업을 하면 뭐가 좋냐면 면을 다루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혹시 이게 라인이 저는 이제 레프트 뷰에서 그렸기 때문에 정확한데 다른 데서 그리면은 혹시 막 이렇게 면이 이렇게 꼬여 있다 그러면 앵글을 돌려서 예.
이렇게 앵글을 돌려서 면을 정렬을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선택하고 예 선택하고 오른 버튼 페이스트 선택합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에디트 폴리로 바꾸죠. 에디트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셔도 되고 저는 이 살려주는 걸 좋아해요. 예. 착한 강사입니다. 예. 밑에 그 렌더러블 스플라인이랑 라인이랑 살려두고 저 밑에 그 스위프트로 단축 기증하는 법 제 블로그에 걸어놨습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은 예, 스위프트 루비 있습니다. 스위프트 루비 어디에 있냐면 혹시 아예 귀찮다 하시는 분들 예. 저는 뭐 모델링 하는데 스위프트를 안 쓰는 적이 없어서 단축키를 지정해 놨어요. 보시면은 여기 그 에디트에 스위프트 루비 있죠? 예,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P 누르셔가지고 탑 P 누르셔 탑뷰에서요. 얘도 에즈모드 빠져나와야 되죠, 그죠? 여기 빠져나오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역시 에디트 폴리 그래야 스위프트 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룹은 폴리곤 모델링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에지 선택합니다. P 누르셔서 요거 다시 에지모드 빠져나오고요. 키보드 2번 에지모드 빠져나오고 폴리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할 수 있다? 오른버튼 어태치 클릭하고 얘를 클릭 얘도 클릭 어태치가 돼야 베벨을 베벨 아니라 브릿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4번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도 찍고 그래서 밑에 가면 브릿지가 있어요. 예, 클릭 얘도 클릭 클릭 예 그래서 브릿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보드 4번 빠져나오고 터보 스무스를 모디파이해서 예, 이렇게 한 3 정도 부드럽게 보이려면 아슬란 디스플레이 빼고요. 에디트 폴리로 내려와서 키보드 4번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예, 선택하고요. 아이고 Alt 누르고 Ctrl 키 누르고 선택 해제는 Alt 키예요. 계속 Ctrl 키 눌러야 Delete 눌러서 지우면 이렇게 뻥 뚫려서 쉽게 그죠 자전거를 모델링합니다. 이렇게 스택을 살려두면은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제출할 때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작업했구나 제법 하네 뭐 레이어 포토샵으로 얘기하면 PSD 파일로 레이어가 살아 있어서 그 레이어를 딱 보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택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스택을 살려두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요걸로 해서 저희 사이트에 그 모델링 강좌 세발 자전거를 요 방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